반갑습니다. 제 18회 입행 한마디 체육대를 선언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김성기 체육회장님으로부터 대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쁜 농사철 준비를 미루고 시간을 내주신 입행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타불락의 모범이 되고 마을의 발전과 합, 부인장성 목적으로 하는 본 행사가 벌써 18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장충남 구심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고향을 찾으신 향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체육회는 여러분의 기대에 은하지 않게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사일도 등당도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유쾌한 길을 받아서 다가오는 농번기 및 1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축제이지만 가장 훈훈하고 가장 능력하고 가장 기분 좋은 축제입니다. 이러한 입행인들의 기상이 우리 전남해로 전파되어서 살기 좋은 내 고장남해, 우리 고장남해가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마당 단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입행체육회 소편마을의 청년의 편의회 회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는 마을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만큼 약간의 진행상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이펜이 합 한마당 잔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충남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전쯤 와서 우리 이펜이 체육회 활동을 하는 거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옛날처럼 또 젊은이가 많지 않아서 뭐 축구다, 배구다 이런 큰 행사를 원하지만은, 이, 뭐 습사, 또, 뭐, 광주리에 또 공 넣는 거, 그게 따뜻합니까? 항공입니까? 항공이죠, 항공. 항공도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또 스포츠 종목이고, 또 전통 윷놀이 종목. 이걸 마치고 이 행사를 하고, 이 마치면은 또 식사하시고 즐거운 또 여행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짜임새 있는 체육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기 소위편 이장님이자 우리 이편이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이철호 남해읍 체육회장님 좋은 또 하원도 보내셨는데 감사 인사드리고 또 우리 하봉만 의원님, 여동천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남 또 이장단장님, 김태신 새마을협의 회장님 특히 우리 또 조종훈 우리 원로 어르신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이런 한 분 한 분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이 좋은 마을을 이루고 또 지역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편님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로서 여러 가지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렇거니와 또 공사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있는 그 국도 19호선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생활 여건 문제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더 제가 그것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즐겁고 힘겹고 또 마을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축복받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봉만 군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이편리 하합 한바다 단체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하전관광농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아주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김성기 우리 체육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도 묵묵히 또 우리 음식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우리 부녀 청년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편리 네 개 마을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해서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동찬 군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구 군의원 여동찬입니다. 어제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비바람이 치고 상당히 고생추위가 지속됐는데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하듯이 날씨가 정말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날씨입니다. 먼저 18번째 맞이하는 우리 이펜이 네개 마을 한마담 잔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우리 김성기 이펜 이장님과 또 우리 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충남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관련 어제 조례를 통과했는데 이 좋은 잔치 날은 될신 대로 우리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좋은 4개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 화합과 소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정 남해 읍정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통을 또 자랑하는 또 18번째 이편리 하합 한바다 잔치가 오늘 또 열립니다. 또 있어도 많이 하죠. 그래서는 그냥 오늘 편안하고 또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호 체육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호입니다. 제가 남해읍 체육회장을 맡은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끝났는데 우리 마침 또 이편 4개 마을의 체육회장과 이장을 맡고 있는 김승기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고 해마다 여기 이편 마을 체육대회 오면은 항상 기억이 첫바지락 국이 맛있었다는 기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좀 일찍 해서 바지락이 염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 톱골 큰 까꿍 작은 까꿍 맨날 이름이 그랬죠. 그죠? 스모하고 그리고 가면은 항상 우리 새삼에 어릴 때 소풍도 가고 또 태풍 지나고 나면은 문어주로도 가고 하는 그런 어릴 때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네 개 마을에 대한 그 어릴 때의 추억이 참 남다르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기운 행사 18년 동안 이어온 행사를 준비하더라고
김승기 회장님을 비롯한 그 말 분야의 청년의 노고에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게 잘 마치시고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몸은 객지이지만 언제나 고향을 생각하여 하며 이펜리 주민 여러분을 위하여 힘을 쓰고 계시는 서일편 향우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작은 깎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한가쯤에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에서 한 15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타양에서 뭐 근 한 5-60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고향이 타양인지 타양이 고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고향은 그 어머님의 품속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18번째 맞이하는 이펜리 그 한마음 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릴 적에는 우리 이펜리 사계부락이 항상 그 변두리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읍에서 이 펜리가 중심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출향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긍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쁜 농사 일을 미루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즐겁고 또 재미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우승마을 대입현 마을로부터 우승기 반납이 있겠습니다. 1차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서일편 마을에서 준비하신 음식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 1시부터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